바라바바바바바라바라 빰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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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딸기케이크입니다. 오늘은 후지필름의 X-T3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X-T4가 나왔으니까 X-T4를 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데, 아직까지 일본하고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X-T4의 구입을 뒤로 이렇게 좀 미뤄놓고 있어요. 좀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좋은 세상이 좀 와가지고 새로운 카메라도 좀 사고 이래봤으면 좋겠네요. 자, 사실 무작정 일본에서 나온 물건이라고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태평양 전쟁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일본 군들이 사용하던 총에는 이 국화마크인가 이런 마크가 꽝 찍혀가지고, 그게 일본 왕이 일본 군사들한테 내려준, 일본 군에게 내려준 무기다. 이거는 일본 왕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무기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전투가 막 되는 동안에 총알을 다 써버리고, 그럼 이제 총이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럼 그 앞에 떨어져 있는 미군이 흘리고 간 무기라도 주워가지고 그걸로 싸워야 되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미군의 무기를 주워서 싸우면, 그러니까 적성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그러거든요. 적성 무기를 들고 싸우면 일본군 지휘관이 일본군 병사를 쏴서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본 왕의 군대인데 적군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그렇죠. 뭔가 비합리적이고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좀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이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구입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막 천인공노할 그런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라도 X-T4를 안 사더라도 쓸만한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루는 거니까 뭐꼭 그런 면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린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자, X-T4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X-T3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제가 살짝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장 손떨림 보정 장치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손떨림 보정이 없는 렌즈들을 사용해도 바디에서 내장 손떨림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렌즈들한테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꽂고 있는 이 렌즈, 후지필름의 56mm 1.2 렌즈예요. 이게 풀프레임에서 85mm 렌즈에 대응하는 뭐 그런 렌즈라고 그러는데, 요 렌즈에는 렌즈 손떨림 보정 장치가 장착이 안돼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 와 있는 요 녀석 있죠? 50140요 렌즈하고 요거 80mm 2.8 마크로하고 이게 1855인가 그렇죠? 1855 렌즈하고 요런 거 전부 다 렌즈 손떨림 보정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렌즈를 쓰면은 손떨림 보정 장치가 두 개가 되면서 중복 투자가 되는데, 이런 렌즈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타 회사들 다른 렌즈들을 여기다가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약점도 있어요. 손떨림 보정 장치를 요런 걸 끼게 되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달려 있고 여기도 달려 있고. 장치가 두 개가 되면은 고장날 확률이 두 배로 높아져요. 제가 이 렌즈 얘기를 전에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서 뭐가 이렇게 떡걱떡걱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사진에서는 뭐 그냥 가볍게 쓰는데 영상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영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렌즈 말고 뭐 이런 걸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걸 쓰고 자동차 위에다 카메라를 달았다. 그러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딸려요. 차에서 뭐 1시간 움직였다 그러면 아마 이 손떨림 보정 장치가 시뻘개지도록 달아오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짐벌을 사용해가지고 자동차를 찍고 그랬었는데, 촬영이 끝나고 나면 짐벌이 뜨거워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막 엄청나게 열이 나요. 이 흔들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막그 고속 촬영? 사실 후지에는 고속 촬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보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고속 촬영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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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피사체의 움직임보다 카메라의 움직임이 빨라야 저속으로 운동하는 걸 좀 부드럽게 촬영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땐 카메라들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슉 가서 빡 하고 멈춰요. 그러니까 관성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덩어리가 무거우면 렌즈의 데미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더 쉽게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렌즈 안에서 큰 거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해요. 자, 바디 손떨림 보정장치는 어떻게 고장이 나냐면은 예전에 DSLR을 사용할 때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한 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결과물을 딱 봤는데 찍은 결과물보다 아래 오른쪽으로 한 이만큼씩 움직여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저는 이 안에 프리즘 파인더, 그러니까 프리즘 파인더 안에 들어가 있는 프리즘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손떨림 보정장치, 내장 손떨림 보정장치의 그 스프링 같은 게 이게 끊어져가지고 아래 오른쪽으로 밀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이렇게 흔들면 그 아래 오른쪽으로 찍히던 게 왼쪽으로 이동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DSLR이라면 보고 찍으면 이 결과물과 이게 다르니까 모르잖아요. 아, 알 수가 있잖아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EVF를 쓰기 때문에 이 센서에 찍힌 게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찍히는데 손떨림 기능이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X-T4의 손떨림 보정 장치가 망가지게 되면은 그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다른 회사의 렌즈 혹은 이런 식으로 손떨림 보정장치가 렌즈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기가 수월해지는 거고 단점으로는 보정장치가 두 개가 되면서 고장날 확률이 두 배로 높아진다는 꼽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X-T4하고 T3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뒤에 있는 이 액정 화면이 있잖아요. LCD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요렇게 움직여요. 딱 요렇게만 움직여요. 그런데 T4 같은 경우에 이게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움직이게 돼요. 옆으로 가면은 장점이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돌아가서 돌려놓으니까 쳐다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셀프 포트레이트에서 보면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돌아간 상태로 뚜껑처럼 여기다 덮어놓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때 대부분 한 90% 정도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찍어요. 이 녀석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코끼리 묻어요.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 이게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도는 화면이 꼭 그렇게 뭐 나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좋다는 생각도 안 들고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된 기술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화면이 옆으로 나오는 거 언제 처음 봤었냐면은 캐논 G2였나요? 한 20년 가까이 됐죠. 18년? 17년?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캐논의 G2가 이렇게 옆으로 화면이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별반 좋다거나 신기하다거나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그런 말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기술을 그 XT4에다 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은 세 번째는 배터리가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배터리를 제가 하나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게 1000mAh 좀 넘어가요. 1080mAh인가 아마 그럴 텐데 1200mAh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크네요. 요게 동영상 그러니까 4K로 촬영을 했을 때 30분 정도 공식적으로는 40분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찍어보니까 30분 정도 요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배터리를 두 배로 뻥튀기를 시켰을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글로 간다. 그것도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배터리 하나 가지고 부족하면 요거 하나 더 가지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배터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요게 너무 작아가지고 자주 바깥 끼기가 번거롭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걸 가야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웃기는 점이 뭐냐면은 요게 1200mAh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배터리 중에 18650이라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 AA 배터리처럼 요만해가지고 지름이 18mm 그리고 높이가 65mm짜리 배터리인데 그게 삼성 SDI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봤더니 3500mAh인 거예요. 이게 1200mAh 새로 나온 게 2000mAh 정도 되겠죠. 새로 나온 것도 18650에 3분의 2인가요? 그 정도밖에 배터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카메라 회사들이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 놓고 배터리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빠요. 요것만 해도 정품으로 사면 9만 원이에요. 9만 원이면 자동차 배터리도 갈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장사는 좀 그만하고 좀 쓸만한 배터리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을 텐데,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온 거죠. 좀 차라리 그냥 AA를 넣던가, 정 안 되겠으면 그냥 18650 넣던가. 이 배터리는 예전부터 그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팔아먹으려고 쓰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나빠요. 요 호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한 2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메인으로 후지필름 거 쓰다가, 필요하면 이 호환 배터리 하나 더 꽂아가지고 또 쓰고, 저라면, 이게 제 개인 장비라면 저는 배터리 구성을 그렇게 할것 같아요. 사실 카메라라는 녀석들이, 뭐 정교하다, 그러니까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는 분한테 이렇게 좀 여쭤봤더니 카메라는 전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배터리, 그러니까 몹쓸 배터리들을 말고요, 문제가 있는 그런 배터리 말고 성능이라든가 사양을 충족한다면 아무거나 갖다 써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여태까지 정품 배터리 쓰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좀 찔림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배터리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저도 카메라 바디에 좋은 게 들어가고 그 이외에 액세서리에 안 좋은 배터리를 써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는 거죠. 뭐 배터리에 대한 의견은 있으시면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테니까 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리플로 남겨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XT3하고 XT4의 차이는 그 정도인데, 굳이 넘어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화소가 똑같다는 거죠. 2600만 화소급이에요. 이것도 2600만 화소급이고 XT4도 2600만 화소급이에요. 만약에 XT4가 3300만 화소, 그러니까 8K가 3300만 화소가 좀 넘어가죠. 그건 그 정도 되는데, 그것만 충족했으면 저는 XT3를 놓고 XT4로 당연히 넘어갔을 텐데, 화소가 2600만 화소다 보니까 이미 센서가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화소 얘기, 이미지 센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죠. 저는 사실 이 카메라를 만든 회사가 후지필름이잖아요.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2002년, 1년, 1전, 2001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1년이니까 딱 20년 전에. 그때 뭐가 나왔냐면은 후지필름의 S2 프로라는 DSLR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제 동생이 샀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니콘의 D100을 샀었어요. 그래서 S2 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 S2 프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저 이렇게 딱 찍어주는데, 이 앞에 S2 프로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딱 보는데, 야, 왜 앞에 52%라고 써 있어? 라고 물어봤다가, 그거를 이제 사용기 같은 데 쓰면서 이 그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카메라라든가 렌즈 별명 지어주잖아요. 뭐 삼식이, 사무엘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주기 시작한 시초가 그때 그일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건데, 어쨌든 후지필름이 우리나라 이 DSLR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후지필름이라는 회사가 카메라를 몇개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 인상적인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카메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S2 프로 같은 경우에는 니콘의 F80 바디를 사다가 만들었었고, 그 뒤로 S3 프로도 F80이었죠. S1 프로가 F60인가? S1 프로는 좀 저렴한 카메라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남의 카메라를 가져다가 자기네 브랜드를 붙여서 이렇게 손봐가지고 만들던 카메라 회사가 이제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는데, 와, 필름 회사면은 카메라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보다도 이미지 센서와 사진의 프로세싱,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남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어떤 진보를 일으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2600만 화소급의 이 사진을 찍어보면 그런 만족감을 주질 않아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인터넷을 뒤져서 후지필름의 XT3 사진을 검색을 해서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낮에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찍으면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요. 반대로 하늘에다 노출을 맞춰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면 하늘이 파래요. 그런데 거리에 그림자 져 있는 데가 새까매요. 그림자 밑에, 그러니까 그늘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거기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좀 전에 저도 이제 사양을 찾다가 누가 이렇게 자기 XT3 쓴다고 올려놓은 블로그에 들어가서 봤는데 제주도 가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의 그 초가집? 그 처마 밑에 그림자도 아니고 그늘 있잖아, 그늘. 그늘인데 거기가 새까만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새까매. 저는 아마 그렇게까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폭의 관용도죠, 노출 관용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회사가 센서라든가 어떤 이미지를 다듬는 그쪽으로 나간 게 아니고 소비자들을 눈을 현혹시킬 수 있도록 그 댓글 달리거나 막 이렇게 평하는 거 보면은 콘트라스트가 아주 좋습니다. 쨍하네요. 쨍한 거는 솔직히 카메라가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뭔가 필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가 지향해야 되는 점은 아닌 것 같아요. 2600만 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600만 화소 카메라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은 그것도 한 17년, 16년쯤 전에 하셀블라드의 H2D라는 카메라를 제가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카메라 본체가 있으면 여기서 선이 이렇게 나와서 허리 쪽에다가 하드디스크하고 소니 거 배터리가 딱 붙거든요. 딱 찍으면 2400만 화소가 그렇게 찍혔어요. 2400만 화소하고 2600만 화소하고 좀 다른가요? 10년 전에, 11년이죠? 11년쯤 전에 나왔던 소니의 알파 900도 2400만 화소예요. 11년 전에도 그랬어요.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2600만 화소에서 놀고 있어요. 후지 필름, 필름 회사가. 아니 도대체 이미지 센서 개발 안 하고 이 안에 이 사진 프로세싱을 개발을 안 하고 뭐에 주력을 했는지 그 면에서는 후지필름은 나무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은 X-T3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가 GFX100이라고 1억 화소를 지원하는 중형 디지털 카메라예요. 그리고 후지필름이죠. 저 녀석도 이 녀석하고 찍어보면 사진의 어떤 구성이 똑같아요. 그리고 1억 화소짜리가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채도가 조금 더 높을 뿐이에요. 영상 찍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4K 30프레임으로, 이거 60프레임까지 되는데 저희는 H265를 주로 쓰니까 H265 4K 30프레임으로 딱 찍어놓으면은 이 녀석하고 저 녀석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필름 회사가 만들어낸 디지털 카메라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뭔가 조금 더 뛰어나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그 2600만 화소라도 그 안에서 풍부한 무언가를 보여주길 바라는 거지, 쨍한 사진, 쨍하다는 거는 콘트라스트가 높아지고 세츄레이션이 올라오면서 픽셀 단위에서 확대를 해서 보잖아요. 세츄레이션 먹이면 이렇게 차글차글차글 하던 게 통! 이렇게 뭉탱이 뭉탱이 되면서 까만 애들은 조금 더 까매지고 밝은 애들은 조금 더 밝아지고 이렇게 막 뭉쳐요. 픽셀 단위에서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서 조금 더 날카롭고 조금 더 쨍하고 조금 더 화려하고 이런 사진으로 변해버리거든요. 풍부함과는 거리가 멀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합시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다가는 막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를 100% 욕만 할 수는 없어요. 자, 원래 일본 카메라라는 게 어떤 카메라였냐면은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뭐 이때쯤 막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카메라라는 걸, 기계식 카메라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잘 팔고, 잘 팔랐는지는 모르죠. 저도 그때 태어나지 않았었으니까 이렇게 팔고 그랬을 때 일본이 그 카메라를 가져다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막 중국이 막 다른 나라 거 막 카피하듯이 일본도 카메라들을 이렇게 남의 것들, 코닥이라든가 뭐 라이카라든가 뭐 자이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걸 가져다가 무단으로 막 카피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싸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정밀 가공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서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독일 회사가 이제 망해서 도산을 해버리고, 뭐 미국 회사 망해서, 미국 회사 도산했을까요? 미국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나가던 쟁쟁한 카메라 회사들 꽤나 많이 이제 작살이 나버렸어요. 얘들한테, 일본 카메라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근본이 남의 카메라를 카피해 가지고 만들던 회사들이었다 보니까 돈을 따라다니는 거죠.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남보다 더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하고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저거 돈 좀 되나? 그럼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나온 카메라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남의 걸 카피해서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창의적인 부분보다도 디자인적인 부분들 이렇게 하면 잘 팔리겠다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자, 이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디자인 컨셉은 레트로한 디자인을 모티브로 삼았어요. 레트로,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이나 198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런 필름 SLR 카메라처럼 만들어 놨어요. 요즘엔 이렇게 나오는 카메라들이 많죠. 니콘의 DF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올림푸스의 OMD라는 카메라도 굉장히 레트로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후지필름의 X-T3도 레트로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여기 조리개링이 있어요. 조리개링이 있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왼쪽에 ISO 다이얼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있고요. 이 셔터 버튼이라든가 이런 모양새 셔터 버튼에는 심지어 케이블 릴리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사 같은 거 와이어 넣어가지고 탁 누르면 여기서 철컥하고 찍어주는 그런 릴리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뭐 더 레트로한 부분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트로 해가지고 셔터가 여기 달려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봐도 예뻐요. 굉장히 클래식한 게 그냥 감성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자극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전에 사실 이 다이얼을 돌리잖아요. 예전에 써봤던 뭐 FE라든가 FE는 오토구나. 오토, 반오토예요. 그리고 FM2, FM, 뭐 EM, EM은 이거 돌리는 거 없군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옛날 카메라도 생각해보잖아요. 이 위에 다이얼 돌리는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얘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뭐랄까요 탱탱거리는 이런 맛이 없었어요. 예전 기계식 카메라들은 걔들은 이걸 돌리면 이 안에 있는 기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 기계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거지 이 손끝에 닿는 이거의 느낌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조리개 돌리는 거 그것도 얘도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식인 것처럼 만들어놨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렌즈 이렇게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 조리개링을 돌리잖아요. 안 줄어들어요. 이 조리개 구멍이 안 움직여요. 기계식이 아니고 이것도 전자식이에요. 이 조리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기계가 움직이는 그 느낌, 그 끔찍한 느낌. 기계가 움직이는 느낌이 움직임이 주안점이지 손끝의 느낌이 주안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기계식 카메라들보다 훨씬 더 움직임이 매끄럽고 아주 그 뭐랄까요 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느낌을 넣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결정적인 이유 감성이죠.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큰 점수를 얻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메라 사진기죠. 사진기에서 가장 큰 감성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셔터를 눌렀을 때 나오는 그 느낌이에요. 자, 잡아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ISO 200, 8000분의 1초군요. 누구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소리 나요. 안에서 기계식으로 이 셔터가 움직이긴 움직여요. 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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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각.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 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콘탁스 G2? 콘탁스에 RF 카메라예요. DSLR도 아니고 SLR 카메라가 아니었죠. RF 카메라 이렇게 해서 레이지 파인더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AF를 딱 잡잖아요. 그건 RF인데도 AF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웽 하고 딱 잡고 누르면 이게 동그랗게 멀게 확 말아서 갖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의 셔터 소리가 나요. 콘탁스가 셔터 소리 좋은 카메라들이 꽤 많았어요. 콘탁스 아리아 걔는 사과를 베어먹는 듯한 그런 소리 났었고요. 그리고 FM2? FM2도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리니까 그런 거 넘어가고 그리고 뭐 중형 카메라 모터 감기는 소리 그런 소리 나고 그랬었거든요. 감성적인 부분에서 90% 이상은 셔터를 누를 때 이 느낌이 차지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셔터를 누를 때 느낌이 그냥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고 와, 이거 참 아쉬운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양새라든가 손이 닿는 느낌은 다 그럴싸해서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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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사진을 딱 찍게 되면 실망스럽다는 거죠. 예전에 서독에서 만들었던 프락티카라는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브랜드 이름이 프락티카예요. 프락티카에서 나왔던 카메라는 셔터 버튼이 한 여기쯤 달려있었던 것 같아요. 렌즈 옆쪽, 이쪽 밑에. 그래서 이게 싹 맞추고 거리 딱 맞춘 다음에 셔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냐면 빡! 하는 소리가 나요. 셔터 누를 때 그 셔터 소리가 빡! 그래요. 와, 그러니까 그걸 찍을 때마다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이 쫙 올라갔다 셔터를 딱 누르면 뚝! 하고 떨어지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비슷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추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절벽에서 훅 꺼져버리는 느낌이에요. 와, 쫙 긴장도 올라가는데 후, 와, 이게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자, 이런 스타일들, 그러니까 이 예전에 레트로한 감성의 스타일들은 레트로한 사진을 찍을 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마치 총으로 치면 볼트 액션이라는 소총들이 있어요. 그 요즘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보면 뭐 카구팔이라든가 뭐 이런 소총들 나와가지고 그 볼트 액션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총을 이렇게 딱 들고 척컥 빵 쏘고. 그 뭐 영국의 리엔필드라든가 미국의 스프링필드 M1908. 아, 저도 이거 오래돼가지고 마우저. 마우저가 이제 독일의 그 볼트 액션에서 유명한 총이었는데 마우저에서 나온 게 카구팔. 그리고 뭐 일본의 아라사키 뭐 그런 소총도 있고요. 야, 갑자기 밀덕스크로 넘어가는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얘기는 접읍시다. 어쨌든 볼트 액션 소총처럼 구형의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재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X-T3 광고하는 홈페이지 광고 페이지에 딱 보잖아요. 스포츠 사진을 이걸로 찍고 있는 거예요. 야, 스포츠 사진은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있죠.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드럭드럭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이렇게 찍는 게 스포츠 카메라의 전형인데 이거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노출 맞추고 ISO 맞추고 셔터 스피드 250 정도면 되겠네. 그리고 다다다다다다 AFC가 있다고 무조건 스포츠 카메라는 아닌데 이 스타일 자체가 볼트 액션처럼 만들어졌는데 그걸 연사를 때리기에 적절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실 뭐 이런 카메라도 숙달된다면 몸에 완전히 익어가지고 눈을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DSLR 카메라를 눈을 감고 쓸 수 있거든요. 항상 사용하던 포지션으로 맞춰져 있고 조리개 이렇게 칙칙칙칙칙 하면 다 열려요. 왼쪽으로 돌리면 끝까지 열리죠. 렌즈는 보통 1.4렌즈를 꽂아서 쓸 테니까 거기서 눈을 감고 으륵 한 다음에 탁탁 하고 빵 찍으면 제가 원하는 조리개와 원하는 스타일이 나와요. 그렇게 눈을 감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까지 쓰실 수 있다면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완벽하게 적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인체공학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오면 이 근본이 레트로기 때문에 요즘 카메라에 비해 가지고 충분한 편안함을 주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자, 이거 풀어봅시다. 밑에 세로 그립을 풀고 본체만 가지고 보여드리면 셔터 버튼이 일단은 요 위에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셔터 버튼이에요. 보통 손으로 그 DSLR 같은 걸 딱 잡으면 손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누르죠. 이렇게 셔터를 대각선 방향으로 누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드륵드륵드륵 해서 서브 커맨드 다이얼 조정을 하고 이게 메인 커맨드 다이얼을 조정하게 이렇게 손 모양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를 촬영을 하려면 손이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눌려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기 때문에 이 다이 손가락이 넘어가서 이 앞에 있는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기도 어렵고 뒤에 메인 커맨드 다이얼을 이 자세에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레트로한 카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스포츠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때려 박아놓고 우리는 프로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세로 그립까지 장착을 하면은 배터리 짧은 것도 해결이 되고 세로로 촬영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착해놔도 결국에는 이 상태로 여기 지금 제가 검지 손가락 내려가는 여기에 셔터 버튼이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더 희한한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디자인은 굉장히 이쁜데 기능적으로는 디자인이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미로 이거 만지면 되게 재밌어요. 사진에서는 이런 거 만지는 재미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취미용 사진 찍을 때는 딱 어울리는 카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상을 촬영할 때는
정말 편해요. 제가 이제 영상용 카메라 세팅을 이 옆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영상을 촬영할 땐 이 뷰파인더라든가 뒤에 있는 액정으로 보지 않고 이런 모니터 같은 걸 이용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밖에서 이렇게 이 화면을 보면서 노출 잡고 조리개 돌리고 그리고 ISO라든가 이런 걸 밖에서 돌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편해요. 영상 촬영용으로는 굉장히 세팅이 편한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촬영 시간이 29분 59초로 제한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메인 카메라로 촬영하기에 상당히 이제 애로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고 이쁜 카메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데 찍어보면은 실망스러운 점들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좀 너저분하게 하고 있었네요. 자, 정리를 좀 하고 끝냅시다. 사실 뭐 지금 현행 카메라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X-T4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팔리는 메인 카메라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라서 굳이 카메라를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쓰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제가 봐도 예쁜 디자인은 참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가벼워요. 카메라가 가볍다는 거는 이 카메라에 딸려서 따라가야 되는 액세서리들도 있죠. 삼각대라든가 뭐 짐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장하고 있는 기능들이 그럭저럭 쓸만해요. AF라든가 뭐 컬러라든가 제가 아까 다이나믹 레인지 말씀드리면서 이게 짧다고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소니보다 후지필름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래서 소니 카메라 다 팔아버렸거든요. 지금 6400 하나 남았습니다. 곧 6400도 정리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쓰고 있는 거겠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 마라라고 말씀드리기엔 이미 늦은 카메라고 그리고 뭐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기에도 제가 이 기준점을 어디다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카메라고 그냥 액세서리 같이 이렇게 딸랑딸랑 갖고 다니면서 그냥 찍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실 이 앞 얘기들을 다 제쳐놓고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창의성 이 사진 작업이라든가 영상 작업이라든가 이런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카메라 회사는 창의성이 깨알 만큼도 없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기에 들어간 모든 기술들이 처음 보는 기술 하나 없이 어디선가 사용했던 기술 어디선가 쓰고 있는 기술을 주워다가 여기다가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고 광고에는 새로운 AF 새로운 센서, 새로운 이미지 프로세싱. 새롭다고 엄청나게 써놨는데 하나도 안 새로워요. 이 XT4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일본 사람들이라서 그런가요? 일본 사람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뭐 하나 바꾸려 그러면 상급자한테 보고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요. 그럼 하지 마.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기 어려운 민족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카메라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으면 저는 이런 카메라들이 이제 망하지 않으려면 모바일 생태계로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타블렛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갖고 있지만 타블렛도 쓰잖아요. 그것처럼 스마트폰도 갖고 있지만 이미지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놈들은 죽어라 하고 이 안에다가 유심 칩을 안 꽂아줘요. 저 여기서 그냥 찍은 거 대충대충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찍은 거 대충대충 해가지고 친구한테 날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랑 연결할 수 있죠. 스마트폰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파일 이렇게 보내고 그런 게 가능한데 그 보내서 뭐하라고? 나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 나한테 보낸 걸 내가 또 받아가지고 그걸 친구한테 또 보내거나 거기서 인스타그램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날리면 안 되나요?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이게 모바일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말을 맙시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너무 이렇게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했어? 아유, 왜 정신 차리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